현장 전원, 즉시 국장님 신호에 마지막 위치를 향한다. 지원팀은 14구역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범인 체포에 전력을 다한다. 국장님, 들리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지상 추적 로봇은 망가진 거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연결해서 영상을 확보해. 급 수감자. 반응이 아직 있어. 국장님이 이대로 항복하실 리 없다. 국장님을 찾아! 분명 아직 싸우고 계실 거야. 장난인가? 전기세를 안 냈나 보군. 기억하지? 신디케이트. 그 시가지 이동 12층 9호. 그건 기억해. 잊어버릴까봐 따로 종이에 적어뒀던 게 기억이 나. 일주일 내로 분명 봤어. 이 방 안에서. 분명히 있을 거야. 임무 가기 전에도 봤던 것 같아. 이번 주에 의뢰를 마치고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걸? 의뢰와 관련된 걸 틀릴 리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사실 계좌번호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없거든. 돈이 없거든. 오늘 당신이 받은 연락이 또 가짜였어. 그 사기꾼들. 경호원을 모집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장기 매매를 하려던 거였어. 괜찮아. 다 처리했어. 나한텐 어림도 없지. 나처럼 속아서 온 사람이 몇 명도 있었는데 내가 전부 구해줬어. 우선 그들과 얘기해볼게. 도움을 받았으니 돈을 내야지. 덕분에 오늘 날린 의뢰비를 만회할 수 있겠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혼자 걸을 수도 있다고. 좋아. 의뢰를 받아들이지. 집에 아마 예비 전력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내가 돌아가기 전엔 안전에 유의하고. 그럼 안녕. 예비 전력은 찾았어? 알겠어. 돈이라면 단골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면 될 거야.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보스도 아주 후하거든.
그러지 뭐. 그럼 연락 기다릴게. 어쩔 수 없어. 살 수가 없거든. 당신을 납치한 이 의뢰보수가 아직 안 들어와서 당장은 돈이 없어. 나한테 저축은 의미가 없어. 언제든 죽을 수 있거든. 돈이 다 떨어질 때만 다시 의뢰를 받아. 어차피 일도 빨리 끝내는 편이고 고객들은 앞다퉈 날 원하니까. 대충 비싼 의뢰 하나 받으면 반년은 버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집에 라면은 있어. 코너에서 세일할 때 산 거거든. 배고프면 끓여 먹어. 라면도 유통기한이 있어?
숨소리를 들켰잖아. 너냐? 너기! 문에서 떨어져! 끝났어. 여긴 내가 정리할 테니 당신은 돌아가. 오는 길에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 밥은 있어? 다 식었으려나? 다행이네. 당신이 만든 단팥죽은 정말 맛있어서 식으면 아깝거든.